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이제 세 번의 도전 끝에 20대 국회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지지를 보내주셨던 지역 주민들과 불자들에게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로 능력도 부족하고 덕도 부족한 저를 국민의 대표로 뽑아주신 지역 주민들 또 불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하라라는 의미로 새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 과학 분야, 또 방송 분야, 통신 분야, 대한민국이 최대한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정말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검사 출신으로 정치에 입문을 하셨는데요. 국회 개원 때마다 특권 내려놓기는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지금까지 국회를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또 앞으로 국회는 좀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국회의 문제점은 너무나 극단적인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이 건건의 사안별로 지나치게 대결 구도를 이어왔다라는 것이 국회의 문제점인 것 같아요. 사실은 합리적으로 대화를 하게 된다면 중간지대에서 적정한 해답의 접점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당 공이 그런 노력을 해오지 않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가 불안하고 두 번째로는 정치가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를 풀어내기는커녕 오히려 정치 자체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부담과 문제가 되어왔다. 그래서 이제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사실은 국민들께서 아주 절묘한 선택을 해주신 것 같아요. 검찰 출신 인사들의 비리 의혹으로 검찰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예, 검찰 개혁의 목소리는 하루 이틀이 아닌데요. 이런 검찰의 문제점 어떻게 진단하고 해법은 또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가 과거에는 선비정신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보면 어느 시점에 들어오면서 사실은 이 우리의 영혼이 자본주의에 의해서 썩어가면서 선비정신이 이제는 실종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은 이번에 발견됐던 진경준 검사장 사건. 검찰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데는 전 국민의 생각이 동일한 것 같고요. 검찰 내부에 대해 자기들 스스로에게만 개혁을 맡겨놔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인체는 검찰을 사정하고 감찰하는 이런 기구를 검찰 이외의 밖에 제3의 기구를 만들어야겠다라는 데 대체로 어떤 국민들의 뜻이 모아져가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국회 정각회 회원이십니다. 의원님의 불교와의 인연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이제 돌아가신 할머님께서 아주 이렇게 절회를 오랫동안 다니셨고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한겨울에 시골의 농수로에 이렇게 빠졌던 이런 사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농수로에 빠지고 나서 집에 와서 뜨거운 물로 이제 목욕을 하고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부터 보니까 전신마비 이렇게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 전남권에 큰 병원을 다 다녔는데 그 어느 곳에서도 나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절에 스님 한 분이 이렇게 침을 놓는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스님을 이렇게 수속로에서 찾아갔더니 내가 한번 치료를 해서 낫게 해주겠다라고 하셔서 그 스님 절에 10개월 정도 머무르면서 이렇게 침을 맞았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근데 실제로 전신마비가 풀렸습니다. 그때 이후부터는 이제 할머님의 어떤 신심도 더 이렇게 깊어지셨고 저도 꾸준히 절에 이렇게 나가고 그랬습니다. 평소에 좀 가까이 하시는 불교 서적이나 늘 하시는 수행이 있으시다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정 스님이 번역한 법구경이 굉장히 주옥같이 아름다운 단어들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 그냥 일어나서 아무 페이지나 펼쳐가지고 한 두세 페이지 정도 하루에 읽어보고 아니면 저 고시 공부할 때 심취했던 게 그 화엄경에 보면 선제동자 구독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면서 이제 그런 내용도 참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고 조금 좀 심신이 피로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어쨌든 일어나자마자 이 좌복에 올라가서 한 30분이라도 고요히 이렇게 명상을 하고 또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한 2, 30분이라도 이렇게 고요히 명상을 하고 나면 사실은 이렇게 영혼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면서 다음날 또 일할 수 있는 이렇게 충전이 재충전이 거기서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 눈도 좀 이렇게 분명히 떠져서
복잡한 사안이 생겼을 때 이렇게 사리 분별 판단하기가 조금 좀 쉬워진 것 같습니다. 정각회는 종교 모임이기는 하지만 여야 의원님들께서 한자리에 모여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20대 국회가 좀 어떤 활동과 역할들을 해나가야 된다고 보시는가요? 사실은 보면 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아니면 일적 지역의 이제 이 명승지라고 그러죠. 굉장히 경관이 아름답고 이런 지역에 이제 사찰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 사찰 땅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행료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사실은 시비가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20대 국회 정각회 회원들 사이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 국립공원 내의 사찰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부분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토의와 논의를 거쳐서 조금 좀 그 문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 국가가 생각할 수 있도록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다. 불교에서는 초발심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법안이나 불교 공약이 있으시다면 각오 말씀과 함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큰 권한이 있는 공직에 있다 보면 이런저런 이익단체에서 많은 유혹이 있지 않을까 싶은 이제 생각은 들고요. 저 김경진에게 어떤 나라 발전을 위해서 희망을 걸어주셨던 그분들의 눈빛을 끝까지 생각하면서 의정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불교 관련해서는 이 깊은 산중에 있는 사찰들 또 국립공원에 있는 사찰들이 조금 좀 편리하게 좀 이렇게 이 어떤 활용될 수 있도록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이 어떤 사찰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기와 역사를 알릴 수 있도록 조금 제도를 개선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